지쳐 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맞을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걸 조금만 더 가까이 발자국 다가갈수록 난 사라진 것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오늘 너야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 마 괜찮아 언제나 네 옆에 있어 영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해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이게 너야 밴드 동아리 메이에서 나온 팀이고요. 네. 아, 여기요? 저희 첫 곡은 스타라이트였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다음 곡으로 네, 좋아합니다를 준비했는데 네, 여기 보컬하고 이제 자리를 잠시 바꾸고 있습니다. 형 말을 하던가. 그러면 바로 다음 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보컬도 오른쪽으로 한 반 번만 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불러주세요.
네, 그 저희 네, 저희 다음 곡은 그대에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제 그 떼창 부분에서 그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면 이제 내 삶이 끝나 다들 아시죠? 네, 그 부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수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원피스 주제가 다들 아시나요? 우리의 꿈 부를 건데 그 마지막에 원피스 하고 소리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혼자 하면은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서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잠시만요. 저희 네. 저희는 이제 메이의 숨겨진 두 번째 팀인데요. 그래서 첫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란 곡으로 할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준비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의 뜻같이 내 자체 주네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긴장이 풀리네요. 저희 다음 곡은 이제 신나는 거 한번 했으니까 잔잔한 노래 할 건데 외국의 그린데이라는 밴드 아시나요? 네. 그린데이의 이제 Last Night on Earth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가 튜닝한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잔잔한 거 했으니까 또 신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잔나비 다들 아시죠? 네.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노래는 이준영 밴드의
네, 꽃밭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방 안을 가득 채워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노래는 우수동 쿨러라는 밴드 아시나요? 많이 아시네요. 우수동 쿨러의 죽여줘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좀 그런데 되게 잔잔한 노래.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그 싱 스트릿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Drive It Like It's Rollies라는 팝송을 할 건데 저희가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1부는 끝이 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How do you wear the other truly better challenge? 그 작은 농동이는 쉴 틈이 없었고 두닥이는 손길에도 욕심은 높은데 yeah. 나를 받아줄 나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첫 곡인데 아, 첫 곡부터 실수를 해버렸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저희 베이스 정수현님을 중심으로 모인 밴드 수발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덥고 습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은 혁오의 멋진 어간 리믹스 버전이었어요. 네, 그렇고 다음 곡은 이제 그나마 저희 세트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대중적인 곡이 별로 없거든요. 다음 곡이 그나마 이제 많이 아시지 않을까.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진짜 너무 덥네요. 안 더우세요? 저희 다음 곡은 우물이라는 밴드의 208516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공연하려고 준비하면서 알게 된 곡인데, 저희 기타 주현세 씨의 기타 솔로가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기타 솔로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정말 저희 우물 208516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208516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좋지 않나요? 기타 너무 잘 치시지 않나요? 저희 이제 다음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마 남은 곡 중에서 가장 제일 얌전한 곡이 아닐까. 다섯의 바다처럼이라는 노래인데, 이 바다처럼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노래를 들으시면서 바다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 그럼 다섯의 바다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요 목니라는 밴드의 소나기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하는 곡 중에 마지막 한국 노래가 될 거예요. 저희 그럼 목니의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섯 곡을 해버렸어요. 네 곡이 남았네요. 아쉬워.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비틀즈의 컴투게더 아시나요? 그거를 이제 다른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게리 클락 주니어의 컴투게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컴투게더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뮤즈의 뉴본이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 같이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그럼 뮤즈의 뉴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저희 다음 곡은 메탈 곡인데요. 블랙 포 마이 발렌타인의 더 라스트 파이터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이 저희 곡 중에 제일 빠른 곡이에요. 제일 빠른 곡인데 저희 드럼이 그 박자를 소화해냅니다. 들려드릴게요. 더 라스트 파이트입니다.
아, 메탈 곡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은 My Chemical Romance라는 밴드의 Famous Last Word입니다. 슬슬 제 목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 곡이니까 불태워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와주셔가지고 날씨도 안 좋은데. 저희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